서울 대치동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경비 노동자가 숨진 일 관련해서 경찰이 고인의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괴롭다는 유서 내용대로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윤정주 기자입니다. 70대 경비 노동자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. 현수막에는 관리 책임자의 갑질로 10년간 성실하게 근속한 직원이 사망했다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70여 명이 박 씨가 숨진 뒤 돈을 모아 대자보와 현수막을 제작한 겁니다. 해당 책임자 때문에 괴로워하다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비노동자가 10여 명에 달한다고도 돼 있습니다. 취재진이 이직한 경비노동자를 만나봤습니다. 해당 관리 책임자는 오늘 취재진을 만나 갑질 의혹을 부인하며 유서가 조작된 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 번도 고통치거나 한 적이 없어요. 많이 있었다면 내가 썼을 거예요. 경찰은 오늘 고인의 동료 경비 노동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실제 관리 책임자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입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